너는 아무 잘못 없어 baby. 아름다움은 제가 없어. 여간 남자들이 문제야. 나라고 예외 난 있지만 girl 내게 차원이 다른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진짜 나밖에 는 없다고. Yeah, I know for sure that the scars are mine. 너무 무서웠어. 뭔가 떨어지면은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. 5, 4, 3, 2, 1 반전! 나도 모르게 또 걸음하고 있어. 저기 낯익은 집에 네가 있길 빌어. 몇 번째인지 가끔 내가 봐도 스릴러. I don't know how to love. 오늘 날이 길어. 저희가 이제 지난 앨범하고 컨셉이 많이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점이 포커스인 것 같아요. 정말 ABC는 조금 더 밝고 그 좀 어린 느낌의 그런 컨셉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성숙하고 섹시한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그 점을 포커스를 두시고 보시면은 되게 재미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네,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뭐 이렇게 저희가 팬미팅을 하면서 무대를 보여드렸잖아요. 네, 보여드렸는데 그게 좀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앞에 저희가 전에 했던 뭐 ABC나 이런 무대를 하고 마지막에 시스마일을 보여드렸을 때 그 뭔가 대조되는 그 네, 반전 매력 남달랐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솔직히 무대를 한 두 곡 정도 했죠. 네, 두 곡 정도 하고 나서 솔직히 무대가 거의 정말 이제 좀 뭐죠? 아니, 뭐, 네, 정말 가라앉기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 근데 저희 팬분들이 앞에 계시던 팬 무대 앞에 계시던 팬분들이 그 뭐죠 협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마지막 곡을 정말 저희 시스마인을 못 보여드릴 뻔했는데 그래도 그 팬분들이 저희랑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뒤로 한번 물러나 주시고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또 저희 시스마인을 정말 또 제대로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말 그 질서를 잘 볼 수 있었던 네. 그 딱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질서를 저는 밤이죠. 네, 밤을 좋아합니다. 밤팬. 밤이 맞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사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저녁에 찍은 사진이 약간 좀 어둑어둑해지면서 약간 노을 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 남자의 약간 뭐라 해야 되죠? 약간 남성미가 확 오는 것도 아니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네.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키, 키, 단합력, 단합력, 그리고 이 VAB의 V 비주얼, 네. 아 민망해. 내가 할 말 아니었던 것 같아. 잘못했던 것 같아.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항상 그냥 붙어서 살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면밀한 사이이기도 하고 약간 형제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다 약간
형동생? 진짜 친형동생 같은 느낌이에요. 확실한 나 절대로 잊지 마. 넌 나만의 뷰티 퀸. And you know she's my 어디를 넘어갔니. Better know she's my 참을 수가 없이 떨리는 가슴이 터진 전 최근에 그 She's Mine이란 노래를 통해서 더 느꼈던 게 원래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보컬 메인 보컬 리더님이시지만 네, She's Mine이란 노래에서 제일 뭔가 지금 통이 조용해요. 네, 제일 뭔가 매력적이게 들렸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멤버였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네. 요즘 뭐 스크루텍이나 뭘 하면은 꼭 막 지우 막 외치는 소리 되게 많아요. 많이 들었어요. 아 지우 아 지우. 근데 특히 뭔가 말레이시아에서 되게 지우가 뭔가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에요. 저는 지우랑 이제 뭐 밥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옛날에 연습생 때 돌아다니면은 그 뭐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생각보다. 아 그래요? 장난 아니고요. 그 여자분들이 되게 뭔가 지우를 많이 쳐다보고 이런 시선들이 느껴졌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뭔가 아, 이 친구가 뭔가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외모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얼굴이 굵거랑이 생겨서 네. 쳐다보신 거 같은데. 근데 거짓말처럼 꿈만 같은 밤. 다음 계획이라면 저희 뭐 11월 2일 날에 네 뭐 음원이랑 뮤직비디오가 발표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저희 11월 이제 8일? 네. 8일 이후부터는 네 음악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뭐 각종 저희 뭐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으니까 저희 VAB의 각종 오피셜 네 SNS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